안녕하십니까. 김효석 교수입니다. 설득의 심리학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 주제는요. 이중구속으로 노를 완전 봉쇄하자. 우리는 보통 설득할 때 대개 뭐뭐 하자. 좀 소심한 분들은 뭐뭐 하지 않을래? 아주 소심한 분들은 뭐뭐 해주면 좋은데 싫으면 뭐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예스를 받아올 확률이 적죠. 참 항상 우리는 설득할 때 노가 나오면 어떡하지? 싫어. 안 돼요. 뭐 다음에 할게요. 이런 걸 참 듣기 싫어하는데요. 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중구속입니다. 이중구속이란 상대방을 내 의도대로 허락시키는 전천후 설득 기술인데요. 어떻게 사용하느냐? 아주 쉽습니다.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. 두 가지 제안을 하나로 섞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제안이 있다고 할게요. 첫 번째 제안은 효소가 나랑 차 마시러 가자. 자, 두 번째 제안은 효소가 나랑 술 한잔 하러 가자. 이 두 가지 제안이 있어요. 이걸 섞어버리는 겁니다. 나랑 술 한잔 할래? 차 마시러 갈까? 자, 앞에 제안 1이나 제안 2, 술 마시러 갈까? 차 마시러 갈까? 따로따로 질문했을 때는 답을 OX로 해야 돼요. 그래? 좋아? 아니면 다음에? 근데 이걸 섞어버렸단 말이에요.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제는 나랑 함께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. 두 가지 제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무식적으로 그걸 선택하게 되거든요. 이게 바로 이중구속이라는 겁니다.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죠.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요. 그것은 상대방이 어쨌든 허락을 한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. 좀 대쉬를 하려고 그래. 직장 내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효순 씨, 차 한잔 하실래요? 라는 것보다는, 효순 씨, 다음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언제 편하세요?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. 이러면, 예? 드릴 말씀이 있대는데. 뭐, 수요일이 좀 시간 나는데, 그럼 그때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얘기 좀 나눌까요? 이렇게 얘기하면,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죠.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, 여러분들도. 이런 광고가 있다면 어떨까요? 카피가 이렇습니다. 효성 라면을 드실 때 달걀을 깨뜨리자마자 휘젓는 타입이세요? 아니면 익을 때까지 두는 타입이세요? 이런 광고 문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? 일단 효성 라면을 드세요라는 거는 이미 안 하고요. 이미 효성 라면을 드신 거예요. 드시는 상황에서 달걀을 어떻게 먹을 겁니까? 라고 선택하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마인드 속에는 그 광고를 들으면 나는 효성 라면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. 요즘 많이 당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도 이중구속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런 겁니다. 누구누구 고객님, 자 여기 그 효석 은행입니다. 고객님, 저희가 실수로 고객님 계좌에서 30만 원이 인출이 됐습니다. 다시 넣어드려야 되는데요. 이제 계약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? 이러면 계약번호? 계약번호가 뭐지? 이럴 때 계약번호를 잊으셨으면요 비밀번호로 저희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 뭐 다른 아니지만 무식적으로 툭 비밀번호 1234입니다. 이미 늦었죠. 이미 비밀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에서는 돈이 쑥 빠져나가게 됩니다. 이런 것들도 이중구속을 하는 거죠. 이 이중구속을 잘하는 방법. 부탁하거나 애원하지 마십시오. 이미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출발하십시오.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십시오. 그럼 상대방은요. 거기서 초이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노를 예방하는 기술, 예스를 높이는 기술, 이중구속을 말씀드렸습니다.